안녕하십니까 백개거즈입니다 지난번에 초초초초보자분들 코리니분들 뜨리니분들도 가능한 요그 미니 도넛을 만들었었는데요 그 응용버전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초초초보자분들도 만들 수 있는 그 마카롱 만들기 미니 마카롱 만들기 미니 마카롱 요렇게 미니 마카롱 만들기 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런, 이런 것들. 이게 실이 잠깐 그 달라가지고 이렇게 모양도 달라지거든요. 어,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의 마이캐롱 메이캐롱 만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그 저는 이번에는 얘가 이제 해피 코튼 부분이고, 이거가 해피 코튼으로 만들었고, 이게 다른 색, 다른 거. 근데 무슨 실인지 옛날 거라 기억이 안 나고, 이것도 다른 색. 버터크림 한번넣어봤고요 요건 깨알 버터크림.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는 아주, 어, 어, 음, 엄청난 거, 어, 취미계에 엄청난, 어, 반항을 일으키는. 미안합니다. 그만 떠들어대고. 그래서 이 코가 잘 보이는 해피코튼을 이번에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요거, 요거를 또이 실을 사용해서 자, 이렇게 잡고, 지난번에 원형뜨기를 아주 자세히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보드리시려가 잘안 보였으면 이걸로 다시 보시게요. 자, 아, 코바늘은 3호 말씀드렸나? 가위, 돗바늘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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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넣고, 넣고, 잡고, 넣고, 돌리고, 그 연결부분 또 여기 이걸로 잡고, 그원 안으로 넣고, 빼고, 살 잡아다니시고, 다시, 하나, 원 안으로 넣고, 하나, 둘, 원 안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을 해줬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 힐을 그 지난번 도넛, 도넛은 가운데 부분을 살짝 비었잖아요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쫙 잡아다녀요. 구멍이 아예 안 보일 정도로 8코 잡고 쫙 잡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첫 번째 코. 자 보십시오. 그 보드리실은 잘 코가 잘안 보였어요. 근데 그 해피코트는 보인단 말입니다. 1, 2, 3, 4, 5, 6, 7, 8, 8코 첫 번째 코에 가서 들어가서 빼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그리고 쏙, 쏙쏙쏙쏙 빼줘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만들어왔고요. 그 동일한 방법 아주 동일한 방법으로 그 하얀색 실로 8코를 또 떠줍니다. 원형뜨기 다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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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넣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 떠줬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또쭉 잡아다니고, 얘는 근데 안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뭐 구멍이 살짝 보여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코 들어가서, 첫 번째 코 들어가서 빼줍니다. 그래서, 얘는 좀 짧게 잘라도 돼요. 안쪽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거는 나중에 정리해 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게 윗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윗면. 밖에서 지금 햇빛을 받아가지고. 아, 영롱하게. 이게 윗면. 이게 밑면. 이래서 윗면 가게 하고 햄버거처럼 이렇게 중간에 끼워주고. 또이 윗면이 밑으로 가게 이렇게 뭐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 어, 느낌 나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겹쳐 줬어요 이러면 겹쳐 줄 거고 이렇고 이제 돗바늘로 그 나머지 요거 요실 요 주황색 실을 가지고 겹쳐서 왔다갔다 할 겁니다 별거 없어요. 완전 별거 없어요. 자, 이렇게 그코그코그 코. 여덟 그 코, 그 코. 코씩이니까. 이렇게. 딱 시작점하고 끝점 맞출 필요 없습니다.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고정만 되게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왔다 갔다 내 마음대로. 마카롱도 뭐뭐 뭐 그렇게 천편일률적이진 않잖아요. 공장에서 찍은 건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조금, 하얀색이 조금 커져도 좋아요. 왜냐면 크림이 밖으로 피, 삐져나오면 너무 행복하잖아. 크림 많은 게 좋지 않나? 여러분, 크림 많은 게 좋지 않아요? 저도 크림, 이 마카롱, 뭐 때문에 먹어? 크림 때문에, 꼬꼬 때문에 먹어요? 크림 때문에 먹습니다. 아, 꼬도 맛있긴 하지. 이렇게 해서, 실이 좀 짧아졌다 하면 얘는, 얘는 다 썼어. 다 썼으니까 안쪽으로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얘는 다 썼다. 이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얘 부분은 어차피 안 풀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게 바싹바싹 잘라줘요. 바싹 잘라주고 또 남지기실들로 왔다갔다 하면 돼요. 또, 실로 왔다 갔다. 제가 그 이번 주에 왔다 갔다 회심에 아, 저번 주죠. 저번 주에 회심에 스파이더맨 올렸는데요.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걸로 그 기초를 다지시고 우리 같이 스파이더맨도 함께 만들어요. 제발 얼른 오세요. 이걸로 열심히 어? 기초를 다지시고 예 어서 오시라고요. <laughs> 자 왔다 갔다 다한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또 바싹 왔다 갔다 다 했나? 아이 붕뜬 부분을 체크 잠깐 해볼게요. 엉든 부분, 없는, 아, 여기 살짝 붕 떴다. 응? 기초 이걸로, 응? 베개거지 영상으로 기초 다지고, 얼른 오셔가지고, 재미난 인형들을 만드시죠. 저랑 같이 만드시죠. 예. 얼른 오시라고요 자, 이렇게. 봉뚱 어, 부분 왔다갔다 했어요. 그러면 또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실정리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실정리가 이제 왔다갔다 고정은 다 했거든요. 실을 안쪽으로 숨기고 숨길 거예요. 숨길 거야. 이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점, 와, 얘, 진짜 크림 좋다고 하니까 크림이 터져버리네. 원래 잘 나오거든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잘 나와요. 이렇게 뻑뻑하지 않은데, 제가 지금 로션을 너무 이뻐. 그래도 손이 윤기나 보이려고 로션을 너무 처발 처발했더니만, 아유, 잘 안, 안 나오는. 상황이, 이게 요 부분 때문에. 자, 안쪽으로 숨겨줍니다. 안쪽으로 숨기고, 다 썼으니까, 짧게 잘라주면 돼요. 아주, 짧게 자르다가, 그러다가 마카롱을 자르면 안 되고요. 얘도 그냥 자르자. 얘도 자를 거예요. 조금 잡아. 작... 잡아 다니면서 잘라야지. 얘도 그냥 잘라버릴래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마카롱이 완성이 되었죠. 이렇게. 미키롱, 미키롱. 오, 얘는 크림 완전 듬뿍이네. 이게 바로 해피코튼에서, 아, 해피코튼에서 만든 거래. 해피코튼으로 만든 마키롱, 미키롱.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귀여운 마카롱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그러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되게 빨리 만들 수 있거든요, 원래는. 더, 더 빨리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어, 마카롱, 먹지 마세요. 손으로 양보하세요. <laughs>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캐롱이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